061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F텍입니다. RF텍의 테마는 5g/6g 무선 충전 웨어러블 보톡스 레드, 발광 다이오드, 갤럭시 통신장비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RF텍은 1995년 설립되어 현재 IT 사업, 모바일 기기의 부가장치 제조 및 판매, 레드 사업, 레드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을 영위하고 있음. IT 사업은 모바일 기기 부가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동사의 기술적 우위 및 해외 현지화 전략을 통해 모바일 기기 부가제품을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공급, 신성장동력으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등을 연구개발, 제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휴대전화 충전기 및 무선 충전기, 데이터 연결 케이블, 안테나, 기타 악세사리 등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용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천진, 회주과 베트남, 방린, 타이응은의 생산법인과 미국, 인도의 판매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한편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등 바이오 부문은 2020년 4월 물적 분할하여 종속기업 RF바이오를 설립하였음. 재무 대시 휴대폰 충전기 타 수주 부진에도 엔트 스타이 등의 이트모바일 부품 수주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5g 안테나 및 히알루론산 필러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제거,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통신사의 5g 투자 확대에 따른 안테나 수요 증가, 종속기업 RF바이오의 신제품 출시 및 해외 승인 품목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7일 13시 10분 기준 장중 RF텍의 시가총액은 16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RF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06위입니다. RF텍의 상장 주식수는 3208만 9259주입니다. RF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RF텍의 퍼은 8.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2배, 7,3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 원, 98억 원, 1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 원, 마이너스 309억 원, 175억 원입니다. RF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18%이고 유보율은 1270.1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5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3-1.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9.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7-1.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텍의 2022년 9월 7일 13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2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8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RF텍의 종가는 5,280원이며 주가가 RF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F텍의 종가는 5,280원이며 주가가 RF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RF텍은 거래량 52,67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6,094주, 한국증권에서 9,041주, 키움증권에서 6,301주, 메리츠에서 4,8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9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34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15주, 하나증권에서 8,104주, 삼성에서 4,74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0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601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81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5g/6g 관련주 RF 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